일본 우익과 이 땅의 친일학자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갈고 닦은 도로와 철로 덕에 오늘날 한국이 존재한다는 소리를 하곤 합니다. 수탈을 위해 조선의 백성을 동원해 설치한 시설들을 어이없게도 개화된 일본이 깔아준 선의의 포석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분노할 만한 주장인데요. 괌과 사이판 사이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섬 티니안을 아시나요? 티니안은 풍경이 멋진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섬의 역사를 보면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이 섬으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오지만 일본 여행객은 신기하게도 이 섬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식사를 해도 섬 안쪽의 식당이나 건물, 야외에 있는 의자 같은 곳에서 절대로 못 먹고 반드시 음식을 외딴 곳으로 가지고 나가서 먹어야 하는 반면 한국의 여행자는 건물 안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먹으며 그렇게 환영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티니안 섬의 원주민들은 왜 일본인들을 홀대하게 된 걸까요? 티니안은 제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흔적과 전쟁의 희생양이 된 한국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섬으로 한집 걸러있는 한국인 가옥과 대번에 보기에도 한국인 모습인 상당수의 원주민을 보면 울컥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티니안 섬 인구의 절반은 일제강점기에 끌려간 조선인과 티니안 원주민 차모로족이 가정을 이룬 한국인 혈통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일본이 절대 놓칠 수 없었던 전략 요충지였던 이곳으로 일본은 대형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 5천여 명의 조선인들을 끌고 왔습니다. 1944년 7월, 미군에 의해서 티니안이 점령되었을 때 노동자와 전투병으로 미군과 항쟁하던 일본인들의 앞에서 총알받이로 이용된 조선인들은 후퇴하던 일본인들에게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후 살아남은 강제징용자들의 후손이 현재 이 섬에 정착을 한 것이죠. 인적 없는 남양 군도에 버려진 사람들은 모두 죽었지만 이곳 티니안 섬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은 26명밖에 없던 원주민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생존자들은 한인회를 만들어 상륙하는 미군을 돕거나 적은 돈을 한푼한푼 모아 우리나라를 위해 독립자금으로 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섬의 40%는 모두 조부나 증조부의 김씨, 신씨, 최씨에서 따온 킹, 신초이 등 5개의 한국 혈통 3세 원주민들입니다. 1944년 6월 당시 인구는 약 15,700명으로 대부분은 일본군이었지만 이 중에는 2,700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으며 일본 군인들은 원주민이었던 차모로인까지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일본의 은폐로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 수가 1만 명에 달한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섬의 맨 끝쪽 카라나스 고지 동쪽에는 자살 절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미군에 쫓겨 퇴각한 일본군들이 머물렀던 최후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왕은 군인, 민간인 할것 없이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중엔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한인들도 있었는데 이에 떠밀려 많은 사람들이 절벽 아래로 투신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들의 행패는 끝나지 않습니다. 2016년 일제에 끌려가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던 위안부 여성들로 추정되는 사진이 발굴되면서 뼛속까지 착취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일본군 위안소가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와 여러 증언들이 있지만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미군의 폭격 속에서 맨손으로 일본군이 이용하는 비행장을 건설했는데 지금도 그 근처에 다리가 아이고다리라고 불릴 만큼 그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일을 시키며 식수조차 제공하지 않아 남의 소변을 훔쳐 마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끌려간 우리 국민들이 건설한 이 비행장은 1945년 8월 태평양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을 실은 폭격기가 이곳에서 출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본토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장을 닦은 덕에 제509 폭격 비행단이 날아올라 일본의 패망을 불렀습니다. 현재 폭격기의 발진 기지로 이용된 일본 비행장은 없어지고 흔적만 남았는데요. 결국 일본의 패망은 그 당시 희생된 조선인을 생각하면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1975년 대대적인 유해 발굴로 티니안에서 발굴된 5,000구의 유해는 한국 본토의 국립망향의 동산이라는 곳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당시 유해를 담을 도구가 없어 티니안 섬에 그대로 묻고 온 유해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유골을 거두어 한국인 위령탑을 세우고 매년제를 올리고 있는 티니안 섬의 후손들은 그 누구보다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마다 모여
오순도순 김장을 하는 틀림없는 한국인입니다. 2019년에 5년 후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한국을 꼽은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짐 로저스는 장차 통일 한국이 세계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에 비해 일본 인터뷰에서는 일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엄격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전제를 깐 뒤 내가 10살짜리 일본인이라면 나라를 떠날 것이라며 스가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답습하는 것을 예로 들며 일본 후퇴론을 주장했습니다. 짐 로저스의 말처럼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2021년 7월 2일 한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격상하며 57년 역사 이래 최초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었던 선진 31개국이 32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196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숨길 수 없는 저력으로 인해 더 이상 일본인들이 개발도상국이라고 비하하는 것도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었다는 뉴스에 일본의 반응은 이웃나라의 경사를 축하해주긴커녕 비꼬는 말로 가득합니다. 선진국 된 것 축하해. 유엔 분담금 지불해주세요. 일본의 8조 엔도 반환해주세요. 어찌되든 상관없어. 실제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사람한테든 이래든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냥 한국의 사정은 이제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까 이제 내버려 둡시다. 축하해. 선진국이면 일본에 기생하는 거 멈춥시다. 잘 가. 정신적으로는 영원한 개발 도상국이라고 일본 국민은 전원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책임 전가와 과거에 묶여있는 생각은 선진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인 발언을 기대합니다.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니 그들이 여태까지 일본이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도 아니게 되었으니 아니 꼬어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위로부터 내려온 민주주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 임진왜란의 스님들도 의병으로 각지에서 일어나 싸웠습니다. 호국 불교인 우리나라에서 스님들은 살생은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살생을 해 지옥에 가더라도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나라 위에 종교를 두지 않고 헌신했던 것이죠. 부정부패의 민초들이 봉분한 동학운동, 나라가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버린 3.1운동 등 우리나라는 잘못된 일에는 침묵하지 않고 언제나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이미 오래전입니다. 높아진 발언권으로 자연스럽게 붙는 이득이 많은 데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점령해서 그 덕에 자본을 쌓고 선진국이 된 일본과 달리 식민 지배와 전쟁을 딛고 선진국에 올라선 나라로 우리는 더욱 빛이 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강대한 대한민국이 되어 좋은 날 일본으로부터